시간이 흐를수록 은지에 대한 나의 마음은 커졌지만 내가 은지를 욕심내는 것만큼 은지가 나를 욕심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강해졌다. 그러다가 은지와 내가 사귀게 된 것은 무화과에 대한 대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학기의 마지막 날, 종강총회 뒤풀이에서 또 한창 은재와 나 사이를 부추기는 질문 세례를 받고 고양된 기분 반, 착잡한 기분 반으로 자리를 이탈해 술집 밖으로 나와 달아오른 볼을 시키고 있는데 은재가 따라 나왔다. 어, 은재. 안녕. 여기서 뭐해?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너는? 담배라도 피우게? 어, 나 사실 꼴초거든. 나도 은재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잠시 벽돌이 제멋대로 튀어나온 담벼락에 기대어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눴다. 등이 베겼지만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은재는 계절에는 조금 이른 반팔 니트와 짧은 가죽 치마 차림이었다. 너 춥지? 응, 좀 쌀쌀하네. 뭐 뿌리기엔 아직 좀 이른가 보다. 자. 어? 야, 뭐야? 됐어. 내가 간과했던 것은 바로 내 복장이었다. 나도 제끼 안에는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던 것이다. 너 괜찮아?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이 정도는 오히려 좋아 라고 말하려 했지만 정작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괜찮아.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이 정도는 오히려 좋아. 은재는 벌벌 떠는 나를 가만히 보더니 어깨에 걸쳐준 재킷을 끌어서 다시 내게 돌려주었다. 난 됐으니까 너나 입어. 어차피 지금 내 옷에 어울리지도 않고. 나는 잠시 자존심과 추위 중에 고민했으나 결국 비참함을 머금고 재킷을 도로 입는 것을 택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모양새가 너무 없어 보였으므로 담벼락에 기대어 자괴감이 가라앉고 몸에 열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주 잠시 그러고 있었을 뿐인데 은재와 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 침묵을 깨고 싶으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로 나의 비참함을 달래고 은재에게 재미를 선사할지, 아니,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선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왜 웃어? 아니, 웃기잖아. 안 웃겨, 너는? 이만 들어가자. 벌써? 왜? 들어가기 싫어? 그럼 여기서 그냥 얼어 죽을까? 아, 아니. 들어가면 또 애들이 막 놀릴 거고. 애들이 뭐라고 놀리는데? 뭐라고 놀리긴. 너랑 나랑 무슨 사이냐고, 막 사귀냐고. 아,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그럼 사귀는 사이라고 해. 아, 어떻게 그래? 우리 사귀어? 왜? 싫어? 그럼 재킷처럼 이것도 물을까? 아니! 아니, 물지 마. 귀엽긴. 은재는 나의 재킷 소매를 손가락으로 쥐고 슬쩍 당겼다. 나는 은재의 그런 사소한 몸짓, 손을 덥석 잡거나 손가락을 진득하게 얽혀오거나 팔짱을 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돌려준 재킷 소매를 슬쩍 잡는,
그러고 끝인 게 아니라 아주 적은 힘으로 잡아당기기까지 하는 대단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유혹적인 손길에 완전히 압도당해버렸다. 그 몸짓은 마치 은재 자신 같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은재. 나는 그런 은재에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것이다. 은재와 사귀는 시간은 매우 황홀했다. 황홀했다. 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그 황홀함은 혼자서만 간직했다. 언젠가 길선과의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놀림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야, 여친 사귀니 좋냐? 얼마나 좋지? 황홀해. 아, 미치 뭐래. 아, 황홀해, 이 지랄. 그 후로 길선은 두고두고 나를 놀려댔다. 야, 저번에 영화가 지금 갚는다. 이야, 오늘 권총무가 쏜다? 황홀한 밤이에요. 아, 진짜. 야야야, 8시, 8시 방향. 어디? 여기? 저기? 어, 거기 거기. You win. 이야, 총질 한번 황홀하다. 야이씨, 아, 됐다. 그냥 내가 힐러 할 테니까 네가 쏴. 그러시든지. 딜러 대신 힐러를 선택하면 좀 나을까 했으나. 야, 나 힐 좀. 됐다. 아, 현재가 넣어주는 힐 완전 황홀하다. 뿅 가겠다 아주 그냥. 아우, 진짜. 매번 이런 식이다 보니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황홀하다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말은 안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은재는 정말로 황홀했다. 따지고 보면 은재가 절세 미녀이거나 나를 홀리는 마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은재는 예뻤고 상냥했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그렇지만 내 세상이 전부이던 20살 무렵을 지나고 나자 세상에는 은재만큼 혹은 은재보다 예쁜 사람도 멋지고 착하고 웃기고 부자인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재를 떠올리면 늘 황홀한 이유는 은재의 몸 구석구석에 배인 품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재의 몸짓과 말투 곳곳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재의 삶의 흔적이 묻어나서 좋았다. 예를 들면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수저 아래에 꼭 휴지를 한 장씩 깔아주는 것이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식사를 하는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곱게 휴지로 싸서 버리는 습관같이 사소한 것들. 이에 대해서 토로하자 길선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휴지 때문에 좋다고?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나는. 은재가 간직한 깔끔함은 태도와 처신에서 예기치 않게 나타났는데 나는 그 순간이 경이로웠다.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런 걸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거구나. 은재는 깔끔했지만 털털했고 수더분했지만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나는 그런 은재가 황홀했다. 이상한 데 집착한다고 핀잔을 주던 길선도 은재를 소개받고 난 후에는 인정하고 말았다. 확실히 뭔가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얘긴 하네. 그렇지만 그렇게 깔끔하고 교양 있는 은재에게도 이상한 버릇은 있었다. 처음 은재의 집에 초대받은 날이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은재네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되게 넓네. 현관에 들어서자 넓은 거실과 부엌이 나타났다.
식탁 위에는 가정에서 쓰기에는 좀 튀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음에도 집의 크기와 인테리어 때문에 전혀 과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부엌과 식당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내가 자란 집에서는 부엌과 식탁의 거리가 아주 가까웠다. 거의 부엌의 일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마저도 온갖 잡동사니를 올려두느라 식사는 거실 텔레비전 앞, 앉은뱅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편하게 있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녀와. 아무도 없다고? 그럼 은재랑 나랑 단둘이... 응? 야, 뭐해 지금? 은재는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더니 문을 닫지도 않고 볼일을 봤다. 다행히도 내가 앉아있는 각도에서는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소변이 변기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다. 나는 은재가 내온 크루아상을 먹다가 뱉었다. 집에 식빵이 아닌 다른 빵, 그것도 크루아상같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름의 빵이 있다는 것도 내가 감탄한 은재네 집의 모습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옆에서 오줌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한다니. 응? 뭐가? 은재가 말하는 소리 사이로 오줌 소리가 섞여들었다. 그게 상상도 못하게 민망한 동시에 황당했다. 야, 문 좀 닫고 살아. 뭐가? 왜? 볼일 보고 손은 닫는데 문을 열고 싸는 거냐고.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은재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오히려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나는 역으로 당황했다. 아까 뭐 때문에 소리친 거야? 너 원래 화장실 문 열고 싸? 그럼? 아니,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냐고, 내 말은. 야, 너랑 나랑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냐? 오바 쩐다, 니. 은재가 내 어깨를 한 대 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아상을 집어서 입에 넣고 소리 없이 씹었다. 그러자 혹시 나의 상식이 잘못된 건가 싶었다. 원래 예의범절이 그런 건데 지금껏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오줌을 원래 문을 열어두고 싸는 건가? 오줌 정도는 그래도 되는 거야? 똥 정도는 돼야 문을 닫아야지 맞는 거고? 나는 지금껏 믿고 있던 상식의 경계가 붕괴되는 것을 느꼈다. 그... 원래 그런 거야? 어? 뭐가? 아니, 그... 아까처럼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아직도 그 얘기냐? 밖에서도 그러는 편이야? 밖에선 안 그러지. 집에서만 그러지. 집에서...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안 해? 뭐라 할 게 뭐가 있어. 가족인데. 그러면 가족분들도 전부 그... 문을 열고 싸시나? 응, 그렇지. 우리 집은 원래부터 그랬는데? 원래부터 라는 말을 들으니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졌다. 그럼 그건 은재네 가족의 상식이라는 거니까 그걸 건드릴 용기는 또 없었다. 그렇구나. 은재는 내가 늘 좋아하던 그 웃음, 코에 주름이 가고 한쪽 눈을 찡그리고 입은 손으로 가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야, 알겠어. 네 앞에선 닫고 쌀게. 하여튼 깔끔떨기는. 그러나 은재는 그러고 나서도 화장실을 갈 때 문을 닫고 싸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문을 열어젖히고 볼일을 봤다. 처음에는 경악을 하던 나도 어느새 은재의 습관에 익숙해졌다. 뭐 은재 말 맞다나 큰일을 볼 때는 닫기도 했고 또 방귀도 트는 마당에
오줌 정도야 뭐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언젠가 은재가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노출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다 보고 듣고 그러는데 뭘 그런 걸로 호들갑이냐? 라고 말한 뒤에는 어느 정도 설득당한 것도 있었다. 막말로 모르는 사람 보는 건 되고 나는 안 돼? 그렇게 말하자 대꾸할 말이 없었다. 너 혼자 자취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더욱더 문을 열고 싸야지. 안에 들어갔다가 문 잠기면 꼼짝없이 갇히는 거잖아. 그런가? 그렇다니까. 혼자 살다가 화장실에 갇혀서 고독사. 야, 완전 무섭잖아. 아, 그런가? 은재의 말을 듣다 보면 자꾸만 수긍하게 되었다. 그게 은재가 옳아서였는지 아니면 은재의 존재와 말이 내게 절대적이라서 그 근간을 흔들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다. 나도 혼자 살다가 미의실사하고 싶지는 않았으니 납득하는 척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는 너는 혼자 살지도 않으면서 왜 문 열어놓고 싸는데?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밀려왔다. 그러다가도 곧 고작 문 열고 볼일 좀 보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인가?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는 한가? 의심스러워졌다. 결국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은재가 나를 정말로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합리화를 해버리는데 이르렀다. 그래 뭐 연인끼리 어떻게 내 속만 떨면서 사귀겠어. 오래 만나다 보면 볼장 못 볼장 다 보고 그러는 거지. 비록 나하고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러긴 했지만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함께 모텔에 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보는 은재는 뭔가 내가 이전에 알던 은재, 내가 매료된 은재, 무화과를 먹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닌 은재, 매사에 깔끔하고 처신이 올바른 은재와 얼굴만 같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 먼저 씻을게. 오줌을 문 열고 싸고 샤워는 문 닫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 아...